나도 내가 이거 가질 줄 몰랐어. 막연하게 갖고 싶다 그랬지 어. 내가 살 줄은 몰랐어. 근데 되게 손이 많이 간다. 어 이거 손 많이 가. 어. 이것도 귀찮긴 한데 어. 근데 해놓으면 이제 편하니까. 아 진짜? 그리고 어. 홈트보다는 훨씬 어. 그 손이 덜 가. 보십시오. 안 찍혔어 여기? 그러게. 안녕하세요. 에리바 투어링 530 로커빌리를 타고 있는 서울에 사는 이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우나, 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그냥 카라반 사면 편하고 안전하고 좋아요 이러길래 아 좋은가 보다 하고서 사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 사고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그거였어. 첫날 가지고 오는데 방지턱 같은 걸 하잖아. 뒷바퀴를 들더라고 얘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 얘가 지금 축이 하나에 이것만 연결을 하잖아. 이것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뭔가 앞뒤로 이렇게 바퀴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를 흔들더라고. 아 진짜? 더 무거운 차를 갖고 와야 되는 거 그러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흔들리긴 흔들릴 것 같아. 이거 이름 왜 이렇게 긴 거야? 에리바 로코 투어링. 투어링. 아 로커빌리. 그러니까 원래 컨셉이 이게 로커빌리가 나도 몰랐거든. 미국에 예전에 그 막 주크박스 있고 그때의 그 느낌이랑 뭐 그런 스타일을 로커빌리라고 하나 봐. 아. 그래서 이런 휠도 옛날 그때 그 느낌이고. 밤에 보면 예쁘겠다. 밤에 생각보다 밝고 괜찮더라고. 어닝 같은 게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레일이거든. 이렇게 이 홈에다가 천을 껴서 이렇게 타프라고 이렇게 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어. 이런데 수납 공간. 여기가 지금 침대 공간인데 침대 밑이 전부 다 수납이야. 의자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의자 화롯대. 이런 거 중요하지. 그죠. 불멍해야지 우리. 불멍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넣고 다니고. 뒤는 뭐 똑같아. 보면은 이제 차랑 연결하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면 브레이크 깜빡이 다 되고 후진등 되고 다 되지. 아 후방 카메라도 넣네?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얘가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 그치, 그치. 그게 나는 답답한 거야. 후진 넣으면 이게 연동돼서 보이는 거야? 아니 상시야. 상시. 아. 그다음에 요거는 전기 아까. 아 전기. 이게 메인 전기가 들어오면은 안에 이제 전기 다 쓸 수 있고. 여기 배터리는 없나 봐. 배터리 있어. 배터리가 아마 납산 배터리가 200A가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 그 문제의 그 공간? 난 이거 잘 써. 아 진짜? 우리 이거 없었으면 아마 카람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상수도 물 한 40리터 정도 들어가고 옵션이 없어서 옵션 넣으면 더 많이 넣어. 우리는 40리터에 애기만 시키고 우리는 뭐 저기가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로커빌리. 로커빌리 이런 거. LPG가 들어가네? LPG 가스가 10kg짜리가 들어가고 얘가 이제 난방하고 저희 안에 가스레인지 이런 거 돌리고.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 영하 5도까지는 그래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 쓰고. 그럼 너는 차를 살 때 이거를 먼저 사고 이걸 산 거 아니면? 이걸 먼저 이게. 원래 큰 차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 아버지도 소렌토를 타시는데 아버지 소렌토를 내가 몇 번 몰아봤거든. 좋은 거야 소렌토가. 좋지. 그래서 그럼 나도 다음 차 이거 사고 싶다. 큰 차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샀는데 마침 이제 얘까지 들어오는 게 쉬웠던 거지. 게다가 4륜이거든 지금 옵션이. 마음 먹으니까 사지게 되더라고. 이게 이거 가격 이게 원래는 지금 살 때 5천만 원 정도 할걸? 새 거가? 새 거가? 근데 안 파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에디션 끝난 거 아니야? 이 에디션 끝났고 이 다음 에디션으로 그 가격을 내가 도저히 여기다 투자 못한다. 그치. 우리는 무조건 중고다. 중고로 3,700. 나는 그 얘기 많이 했거든? 야, 이 돈 주고 왜 이걸 사? 이래가지고 나중에 3룸 살 거 2룸 될 거 생각하고 그냥 방 한 칸 냈다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방 한 칸 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야. 캠프닉? 캠프닉처럼 이따 가려고. 얘는 천장이 지금 낮잖아. 나는 얘가 좋았던 게 우와 대박.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니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야. 2m 20 정도 되거든? 그럼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단점이 있어. 뭔데? 아파트에서 안 받아줘.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럼 어디다 놔 이거를? 아시는 분 돼지 사유지에다가 대고 있어. 아 지금. 진짜? 그래서 거기 항상 하면 거기 갔다 와. 그러면 거의 들러서 나온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기 찍고 여기 오고 하니까 한 2시간 반? 이렇게 걸린 거야. 너 진짜 여전히 부지런하구나. 고생하면 추억이 된다고. 난 이렇게 힘들면 재밌더라고.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크게 할 줄은 몰랐지만. 아 이게 빨간색이 엄청 이쁘더라고. 이게 바닥에 붙어있는 매트는 아닌가 보네. 그지? 그 뭐지 카페트인데 좀 이상해. 근데 이런 걸 어디서 알고 산 거야? 인터넷에 와이프가 검색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카라반 얘기를 내가 자주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도 관심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의정부에 이걸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 남양주 쪽에 놀고 있었거든? 놀다가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 올라왔는데 매물 하면서 어. 보여준 거야. 어. 근데 딱 우리가 갖고 싶었던 이 로커빌리 모델이었고 어. 가격도 이게 처음에 4천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온 거야. 어. 그때는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가격도 내렸고 괜찮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럼 보러나 가자, 연락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간 거야. 어. 처음에 그 네. 아저씨가 이렇게 외부에 주차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지저분해. 거미줄 쳐 있고 오래 못 쓰신 거야, 그분도. 구석에 막 그늘진데 거기 이렇게 있었어. 옆에도 다른 비슷한 카라반도 있었고. 아 이거 되게 헐었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 시간 정도로 보여주셨거든? 그렇게 보고서 돌아오는데 생각나더라고. 아 그래도 칠레는 괜찮았나? 아 그래도 저 뭐지? 내가 생각하던 거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갖고 싶은데 약간 어. 이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 보고 났더니 어, 갖고 싶더라고. 그럼 이거는 차처럼 뭔가 이전을 하는 거야? 명의를? 명의도 이전하고 연초에 세금 내잖아. 그것도 내고 뭐 몇 cc로 차는 거야? cc는 없고 화물 어. 같은 걸로 돼 있어. 아. 그래서 보험을 들 때도 내 차 보험에 이 견인특약으로 들어가고 요새는 자차 보험이 따로 있더라고. 자차도 어. 따로 들어있어. 다 여기 서랍 이렇게 있고 우리 쓰는 애들 그래? 어, 다 그릇이랑 이런 애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내 컨텐츠 나와달라고 연락.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그냥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았고.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게 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 이걸 사도 할 것들은 많아. 캠핑은 고생하러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아, 어. 캠핑은. 어, 캠핑은 원래 이렇게 번잡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다 재미인 거지. 그런 얘기 많더라고. 이제 즐겁게 시작을 했지만 통수랑 오폐수 때문에 엄청 많이 버리러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귀찮아서 물 쓰지 마, 화장실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안 하려고. 카라반 쓰는 이유가 물 쓰고 화장실 쓰려고 쓰는 거야. 진짜? 그게 제일 우선이야. 화장실이 있는데 뭐하러 저기까지 가.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알았어. 그랬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 편해. 어. 물이랑 화장실이 어. 나는 카라반의 필수라고 생각해. 어. 그게 없으면 캠핑카 굳이 쓸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난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든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하다가 만다는 건데 그 정도 수고만 드리고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나는 할 만하다고 보거든. 얘는 지금 작년 8월쯤 샀어. 이거 카라반은 거의 3년 알아봤지. 그러니까 내가 카라반을 갖고 싶다를 3년 동안 하면서 계속 검색한 거야. 아~ 그래서 막 바인스버그라는데 에어스트림 뭐 되게 많아. 국내 것도 되게 많고. 어~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막 보면서 아 이건 이런 게 좋고 아 이건 좀 안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어~ 보다가 어. 와이프는 무조건 이쁜 거야. 어, 그래서 여기에 꽂혀 있었고 이거 말고 그 스캠프라는 애가 있어. 달걀처럼 생긴 애. 이 두 가지 중에 아니면은 카라반은 없다. 그래서 이걸로 온 거야. 나도 이거보다 더 끝판왕들이 많잖아. 근데 어찌됐든 이 캠핑카, 카라반 이런 게 캠핑장에서는 그래도 상위 티어인 거지. 왜냐면 이게 따뜻하고 안전하고 다 준비가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관심만 있었지. 아 진짜? 내가 생각해보면은 쉽지 않은 돈이잖아. 어느 누구한테도 쉽지 않은 돈이지.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건 아닐까? 나가고 싶은데 텐트로는 아기가 지금 두 살이니까 부족한 거야. 얘는 키로스라는 게 있나? 아니면 연식으로만 보는 건가? 팔 때 파는 분도 이걸 키로스를 말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견인차에 물려있을 때 얘가 돌아다닌 거를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출정 횟수라고 해. 아 출정 횟수? 출정 횟수.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와서 한 10회 미만으로 다녔다. 그래서 많이 쓰진 않았다. 최초 구매자 다음에 바로 넣은 거야? 아니야. 이게 내가 세 번째야. 그러니까 첫 번째 구매자분이 한 1년? 그 두 번째가 1년? 그럼 나 자동차 등록증이 있고 등록증에 그 최초 등록일이 있어. 그 얼마 언제였... 아니 2020몇 년이었나? 근데 얼마 안 된 거네 연식으로 차는. 그치? 나는 중고를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얼마 쓰지 않고 파는 사람들이 꽤 많아. 안 맞아서. 그래서 차라리 중고로 나도 해보고 안 맞으면 중고로 다시 파는 게 낫지. 화장실 한번 볼래? 화장실이 진짜 좁아. 약간 일본 캡슐. 와. 안에 되게 따뜻한데 근데? 이게 화장실 제일 따뜻해. 이 안에서 화장실이 최고 따뜻해. 이거는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게 뭐야? 요거는 이렇게 보면 용변 분해기잖아. 분해를 시켜줘. 그리고 얘는 린스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 물이 나와. 물이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데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KTX 타면 그거. 아, 그치. 그, 어. 그거 비슷하네. 이렇게, 이렇게 앉는 것만 있잖아요. 되게 공손하게 마당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고. 야, 진짜 아기자기하다. 근데 이게 독일에서 만든 거 아니야? 맞아. 하이머. 일본에서 만든 것처럼 아기자기한데. 근데 확실히 진짜로 딱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딱 요 뷰 때문에. 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앉아있고 편하잖아.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가두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만족하세요? 물론 이제 맞는 건 아니야 확실히. 맞는 건 아니야. 캠핑장 가서 이렇게 놀잖아. 놀고 지금 겨울이니까 덜하긴 한데 이제 8월 사서 가을 때쯤에는 캠핑장 갈 때마다 한 번씩 들었어. 아빠 우리는 언제 사? 옆에 있던. 여기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짐을 넣고 빼는 것도 되게 고생스러울 텐데 그러진 않아도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덜하지. 옛날에는 진짜 다 때려넣고 차로 와서 다 풀었다가 가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들은 다 여기 있거든? 저 뭐 그릇이라던가 컵, 뭐 냉장고도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차양 막 다 있지. 약간 필요한 이제 먹을 거, 옷까지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아, 그때 그치. 그럼 너도 그럼 편해졌겠다, 그지? 그치, 그런 건 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야. 그렇게 힘들면 덜 챙겨오면 되잖아. 근데 생기니까 더 챙겨오기도 하고 그거만큼 얘 관리도 해야 되고. 뭔데? 아파트에서 안 받아. 아시는 분 돼지 사유지에다가 대고 있어. 아 지금. 진짜? 그래서 항상 하면 거의 갔다 와. 아 근데 되게 손이 많이 간다. 이거 손 많이 가.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게 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사도 할 것들은 많아. 와이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캠핑은 고생하러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캠핑은? 캠핑은 원래 이렇게 번잡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다 재미인 거지. 근데 나는 이건 어쨌든 가족인 것 같아. 이거는 가족? 이건 내가 가족이 없었으면 이거 안 샀을 거야.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고. 얘는 딱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걸 사고 하고 있는 이 경험들은 너무 좋아. 애기가 너무 좋아하고 와이프도 너무 편해하고 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지내는 게 너무 재밌고. 이게 캠핑장 가서 논 거야. 그냥 이걸 갖다 넣고 온풍 틀어놓고 우린 나와서 버블 불어줬더니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거든? 귀여워. 그지? 이거는 경험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 애기랑. 와이프랑.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물론 캠핑이나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으니까 나가서도 뭔가 리조트나 호텔을 이용하는 것 같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면 안 돼. 분명 실망할 거야. 마지막 고요. 내 차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내 차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래오래 함께 하자. 이게 내 첫 카라반이고 나는 얘를 그래도 한 10년은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 이게 내 애기가 커가는 걸 얘랑 같이 하고 싶은 거지. 이게 집이잖아.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집에 추억이 그렇게 생기잖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오래 함께 하자. 아프지 말고가 중요해. 그치. 아프지 말고. 맞아. 맞아. 적은 돈 들어간 거 아닌데. 아프면 또 큰 돈 들어간다. 큰 돈 들어간다. 아, 진짜. 아프지 말아라. 오래 탈 것 같아, 기우가 워낙. 이건 아끼고 잘 하니까. 별 큰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부럽다, 근데,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애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면, 캠핑도 좋고, 텐트를 할 수도 있고, 글램핑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는, 난 좋은 것 같아. 그 옵션 중에 얘는 좀 나한테 맞는 옵션이었던 거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내 컨텐츠 나와달라고 연락하고.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그냥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았고. 아, 진짜?